그럼 두 번째 퍼즐입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또 다른 용의자가 체포되어서 재판에 불려왔습니다. 아래는 그 재판의 기록이에요. 먼저 크레이그가 묻습니다. 말하죠. 마지막 용의자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스 요크라고 주장했더랬어요. 당신이 아스 요크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No!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아스 요크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은 있나요? 하니까 Yes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법적인 부분도 먼저 볼까요? 하니까 보니까 ever claim이 동사고 동사의 보충으로 to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똑같은 동사의 that들이 왔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to be로 to 동사를 쓰는 종속절과 that 접속사를 쓰는 종속절은 기본적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that절은 이렇게 to be not a, not us을 혹은 not to be us을 not이 위치가 이렇게 뒤에 있을 수도 있고 to 앞에 와서 not to b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이 방식으로 쓰게 돼요. 그죠? 마찬가지 to be절은 that절로 바꿔줄 수도 있죠. You are that, you are not as you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that절과 to절은 동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해되시죠? 또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did잖아요. 과거형인데 시제는 현재형으로 돼 있죠. 그죠? 이게 워가 아니잖아요. 워가 아닌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현재 시제는 현재가 아닙니다. 그죠? 자, 이게 문법적인 거고, 다음에 논리적인 부분을 같이 볼까요? 그럼 이 사람은 아스 요크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첫 번째, 이 사람이 나이트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If D is a knight.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참말이란 말이에요. 참말이니까 그는 한 번도 아스 요크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스 요크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노예요. 노. 그러니까 아스 요크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아스 요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스 요크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해서 아스 요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오늘 정답 부분을 보시면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생각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서 내가 돈을 훔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되나요? 자, 어쨌거나 두 번째 같이 볼까요? 마찬가지 나이트입니다. 그러면 Did you ever claim that you are not as yoker? 당신이 as yoker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은 있나요? 하니까 Yes 됐죠. 그죠? 따라서 이두 번째 이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은 나이트잖아요. 따라서 이 말은 참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as yoker가 아니죠. He is not as yoker. 여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아니라.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if D가 is a neighbor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neighbor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면은 yes. 그가 as yoker라고 주장한 적이 있단 말이겠죠? 근데 as yoker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가 as yoker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틀린 사실과 다른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가 as yoker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에서 바로 기증 나버립니다. D is not A가 되죠. 어떤 경우든 나이트이든 네이버이든 디펜던트는 아스 요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펜던트가 나이트인지 네이버인지는 알수 없죠.